삼성증권 해외 주식 수수료 0.07%, 환전우대 95%, 비대면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 귀속에 유의하세요.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기룡 부사장님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이거는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기룡 부사장님의 세상을 읽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너무 똑같았어. 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송기룡 부사장의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강의. 지금 사실 저희가 할인 혜택과 또 6개월 연장 혜택 그리고 3프로TV 저희 다이어리 이벤트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안 남았죠. 네. 아마 28일인 걸 알고 있는데 네. 서둘러야 됩니다. 맞아요. 네. 하실 분들은 얼른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 또 서둘러서 만나볼 분이 계시죠.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양현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주말 사이 또 시장을 보면은 네. 우리가 또 카운트를 또 해야 되잖아요. 네. 몇 번째 사상 최고가죠, 나스닥이? S&P은 좀 아쉽죠. 오스트리아나 유럽에서 다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네. 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사망자도 좀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소위 락다운에 대한 우려가 오스트리아에도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여행주나 항공주 특히 유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유가가 75달러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S&P 500과 다우가 좀 흘러내렸습니다. 다우 뭐 조금 내렸지만요. 결론적으로 보면 지난 주말은 나스닥만 최고가를 갔고요. 주간 단위로 좀 올랐는데요. 나스닥은 47번째 가마 사상 최고가를 갔을 것 같습니다. S&P 500은 이제 이번 주 한번 또 기대해 봐야 되는데 여하튼 시장은 이렇게 견조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번 한 주 어디로 갈 거 아니야 걱정하시겠지만 이번 주 이제 미리 확인드리면 추수감사전은 휴장이고요. 네. 그러니까 목요일날 거래가 없는 날이 흔하지 않은데 미국은. 미국은 날짜로 휴일하는 게 몇 개 없거든요. 뭐 1월 1일 크리스마스 그리고 독립기념일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 정도인데요. 여하튼 금요일은 오후 1시까지만 일단 합니다. 그런데 금요일은 실제로 대부분 노는 날이기 때문에 왕년에 보면 크게 이슈가 있지 않으면 거래가 거의 한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거래에는 수요일까지 끝난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건 앞선 코너에도 부장님 보여드리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번 한 주간에도 과거의 분이 올랐다. 라는 정도? 일단 요, 올랐다 보셔야 되겠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상승 확률인데요. 수요일 날이 67% 올라갔고요. 금요일 날은 반반입니다. 왜냐하면 금요일은 거래가 함산하다 말씀드린 의미가 없겠고요. 또 월요일 날 되면 또 71%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 주말에 제목, 그 라이브를 할 때 제목이 주식을 오늘 당장 다음 주 월요일, 오늘이라도 사야 된다. 아니면 시작해야 되거나 더 사야 된다 얘기한 거가 이번 한 주간이 1년에 52주 있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은 주입니다. 상당히 확률이 높은 주라는 것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네. 2022년 전망 이제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그래서 전전주에 보면 모간 스탠리가 4,400 얘기하면서 지금 다 아래 얘기했고요. 기억하시겠지만 JP 모건은 5,000 그리고 지난주에 또 한 곳에서는 또 5,000 뭐 200 그 5,100 5,300 얘기한 100을 보여드렸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브라이언 벨스키라는 수석 투자 전략가가 있는데 이, 보면 인품도 보면 포스가 있으신 이미지잖아요. 인상 자체인데요. 2022년 미국 증시 전망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네. 비모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뱅크 오브 몬트리얼, 그러니까 캐나다에 있는 뱅크 오브 몬트리얼 그 회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길게 영어가 써 있잖아요.
약간 네. 약간 거시기 하잖아요. 아, 그럼 벌써 그 싫어요 누를 준비하고 네, 네. 여동현 대표께서도 이거 아니다 얘기하고 내가 항상 번역기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죠. 네, 번역기를 네.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 번역기는 여러분들 쓰시는 어디거나 찾으시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디즈니 얘기할 때 약간 번역할 때 한글 뭐 구글 번역기도 약간 의미가 전달 안 되는 데지만 그거는 영화나 미드 얘기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번역기 하나로 거의 끝납니다.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겠는데요. 핵심만 제가 오히려 더 진하게 해놨기 때문에 요걸 그냥 이 화면을 여러분이 그냥 캡처 떠두시면 되겠는데요. 네. 2022년은 덜 긍정적이지만 긍정적인 해가 될 것이다. 이거 뭐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대로 읽어지는 거 되겠고요. 내년에도 똑같이 불안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것은 인플레이션도 계속되고 공급망 혼란도 얘기하고 수익률 상승 결국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최고 성장률 그러니까 GDP의 최고 성장 피크 쳤다 이런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또 연준의 이사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 또 워싱턴에 대해서 불확실하다 이런 투자자의 우려는 여전히 넘쳐날 거란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비모는 상승 요인이 이길 것이다 라고 믿는다. 자기네가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벨스키는 긍정적인 펀더멘탈이 그들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로 인한 혹시 가격 약세가 있다면 매수 기회로 판명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들은 이제 5,300까지 얘기하는 거 되겠고요. 그 다음 걸 보면 또 약간 더 어려운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중에서 주목할 것이 바벨 투자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바벨. 바벨이란 것은 양쪽의 역도 양쪽이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성장도 사고, 한쪽에서 뭐, 그, 가치도 사고, 한쪽에서는 예를 들어 퀄러티 주식도 사면, 한쪽에서는 모멘텀 산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바벨 투자 전략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걸 이제 한국말로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겠는데요. 비모는요, 고품질. 여기서 고품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약간 우리가 GARP라고 많이, 업계에서 쓰거나 학교에서 쓰는 말인데요. 네. 리지널 프라이스 합리적인 가격에 성장주 산다는 얘기. 가장 이런 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비싸지도 않은데 덜 비싸고 이제 그로스 성장주인데 여기에 리지널 프라이스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는 거죠. PER을 따지는 분도 있고 PEG를 따지는 분도 있고 뭐 PSR을 따지는 여러분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고품질 성장주를 한쪽에 사고 또 한쪽에서는 배당 성장 및 배당 수익률 이름을 동등하게 포함하는 어떤 디비던드 배당주를 사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배당도 그냥 단순하게 수익률뿐만 아니라 배당이 올라가는 거 이런 거 같이 보면서 그러니까 양분해서 한쪽에서는 소위 성장주 비싸지 않은 성장주 한쪽에서는 디비던드 이러면서 안정적으로 갖고 가는 바벨 투자반 투자 접근이 방법이 지금 최상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품질이라는 건 여기서 여러 번 확인드리지만 ROE가 높거나 네.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거나 부채 비율이 낮거나 유동성이 높거나 아니면 또 흔히 얘기해서 캐시플로우 순현금이 좋다거나 이런 다양한 대차 대조표가 강하다고 이건 굳이 약간은 어색한 표현이지만 퀄리티 있는 좋은 대차 대조표가 있다는 걸 영어식 표현인데 여하튼 이런 좋은 고품질의 회사를 갖고 한편에서는 GARP가 또 앞서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배당금 이런 것들 그래서 바벨 투자 전략 이런 것들을 하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보면 부사장님 딱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한쪽에 성장 주고 한쪽에 성장도 계속 주가도 올라가고 배당까지 배당까지 올라가는 거 딱 제 강의죠 뭐.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게 딱 이거죠. 아 진짜 제가 오늘 우연히 얘기했지만 딱 그 이번 주에 얘기하고자 하는 부사장님 얘기하는 포트폴리오가 서 앞서 말씀드렸던 비모에서 하는 얘기가 딱 같은 거다. 네. 물론 종목은 다르겠죠. 다르죠. 다르지만 그런 느낌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주미 TV 상세보기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네. 참고적으로 이제 10시에 하지만 그날 못 보시는 분들도 한 달 동안 무제한 수강 반복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배당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지난주에도 7건 말씀드렸는데 지난 한 주간에도 또 8곳이 또 배당을 올려놨어요. 오. 그러니까 배당을 올렸다는 것 자체는 늘 말씀드리지만 자신감이거든요. 네. 그 자신감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고객과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 자신감이란 표현을 많은 분들이 이렇다 주가가 계속 올라 그건 아닐 수 있죠. 다만 이 중에서도 혹시 여러분들이 익숙하고 아는 기업이라면 우리가 접근하기 편하겠죠. 첫 번째로 할 기업이 한 8개 중에 이제 우리가 익숙하거나 대표적으로? 알만한 것들이 4개만 소개해드렸는데 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부사장님이 우리 또 김모 프로님한테 선물 받아서 신고 저한테 그 자랑한다는 네. 그 신발 회사가 들어가죠. 나이키가. 나이키가 또 통이 큽니다. 상당히 제너러스하죠. 11%나 떨어졌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배당 수익은 높지 않다는 얘기죠. 0.6%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연속 배당을 6년을 했습니다. 그 전에 뭐 이슈가 있었던 모양이죠. 네. 배당 낙의 회복 기간이 3일밖에 안 걸렸다는 얘기 되겠고요. 나이키 나는 운동 안 신으지만 또 저희 또 술을 모르시지만
잭 대니얼이 예, 맞죠, 부사장님. 네. 네. 아, 잭 대니얼을 또 좋아하신 분은 5%의 인상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당수는 1%고 연속 배당은 38년인데 이게 주가가 몇십 달러 안 나거든요. 그리고 주당 배당금은 0.27달러 얼마 안 되는데 통 크게 특별 배당금도 1달러 쏩니다. 오. 그러니까 많지는 않지만 이게 금액이 작아서 그렇죠. 1달러라는 것도 꽤 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10일 며칠 날이기 때문에 그 날짜 되면 또 부사장님 또 알려드리겠고요. 아플렉이랑은 좀 그 아실 분만 계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험회사고요. 그 에이즐리언트는 이제 의료계 쪽에 계신 분도 아시는 것입니다. 이게 당장 계측 관련된 회사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쪽도 들어가고 일반 반도체 들어가는 계측기 그런 거 갖는 만드는 회사인데 이런 것들도 연속 배당이 뭐 8년, 아플렉 같은 거는 40년을 또 배당을 연속 인상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겠고요. 등시 보실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을 그냥 주가만 보지 마시고 네. 나이키 지금 이거 딱 올라 이거 지금 주봉으로 나오는 거 그 월봉이죠. 월봉인데 네. 이게 보시면 많이 떨어졌다가 다 회복하고 사상 최고가 추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많은 분들이 야, 이때 못 샀다. 이러시잖아요. 예? 그리고 이때는 더 이상 못 산단 말이죠. 그렇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쓰시는 HTS 웬만한 다 있을 겁니다, 이거요. 그래서 주당 배당금을 같이 보시고 많은 분들이 차트 보신다 그러면 뭘 보세요? 여기다가 5일선, 20일선, 뭐 RSI 무슨 각종 심리 지표 그리고 수많은 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좀 거시기 하지만 국장 하실 때 많이 좀 보시고 한국 미국 주식 할 때 그런 것보다 이런 거 같이 한번 보세요. 주당 배당금 매출에 주당 순이 꾸준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이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이거가 이 주가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주가가 없다고 보시고 요 세 개만 본다 그러면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나이키까지 나이키 주당 배당 이렇게 올라가고 매출이 늘어나고 주당 순이 올라가면 이 주식을 사야 되는 느낌 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만 보고 여기 이것만 보면 또 괜찮은데 여기다가 다양한 보조 지표를 보니까 이제 네. 머리가 아픈 거죠. 다음은 브라운 포먼입니다. 저는 이제 20년 전에 막 30년 전에 마시고 안 마셔본 것 같습니다. 이 술은요. 그러니까 마셔는 바뀌죠, 저도. 네. 저도 사실 술을 잘 못 마셔가지고 네. 네. 인지 조화가 잘 안 돼요. 지난 주말에도 드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브라운 포먼인데요.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당 배당금, 매출액, 주당 순이 네. 이런 걸 보시고 주가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거는 에이즐리언트인데요. 이거는 아시는 분만 계십니다. 이게 쉽지 않은 분야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의료 계측 아까 말씀 그런 네. 쪽이라 말씀드렸어요. 배당금 계속 올라가죠. 매출의 주당순이. 이거 좋은 회사죠 이거. 심벌도 이거 얘를 이길 애가 어디 있습니까? 네. A네요. A. A요. A. A. 심벌이 이건 A입니다. A. 그냥 맨 앞에 있네요. 맨 앞에. 네. A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저희가 그 주최 이런 것들 기회가 될 때마다 배당금이 늘어나고 이렇게 보시면 물론 배당금을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갈 이유는 하나도 없죠. 그렇죠.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 나쁜 마음을 먹어갖고 네. 사기성 있는 사람들 네. 있잖아요. 일부러 배당만 올려주고 일부러 또 자사주를 통크게 한다고 나서 또 우리나라 한 20년 전에 그런 게 있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갖고 우리나라는 무조건 자사주나 배당 이렇게 썩 좋아하진 않는데 네. ETF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중에 나쁜 것을 물론 그중에 몇백 개 중에 있을 수는 있겠죠. 나쁜 놈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ETF 하나로 정말 배당을 꾸준히 올라가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네. 살 만한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죠. 그중에서도 1년, 2년이 아니라 5년이 아니라 한 10년 아니면 25년 동안 꾸준하게 배당금을 인상하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한번 믿을만 하죠. 다만 이제 P&G 같은 경우 56년, 7년 동안 배당금을 인상했는데 약간 너무나 25년까지 인상하면 너무 좁아지잖아요. 그래갖고 제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ETF는 오늘 보여드릴 건데요. 네. 한 10년 이상. 올린 겁니다. 10년. 10년 이상. 네. 다만 여기에는 애플이 빠집니다. 애플이 8년인가 9년 연속했기 때문에 애플이 한 2년 있으면 여기 들어갈 건데요. 여기 오늘 조건은 좀 좋은 회사고요. 당연히 10년 이상 배당금을 꾸준히 올려줘. 꾸준하게 배당. 지금 뭐 노블도 올라오고. 아, 노블이 말씀하시는 거가 25년입니다. 배당금 네. 좋죠. 그거 유명한 거죠. 그거 진짜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25년에는 제가 원하는 것들이 몇 개 안 들어가 있고 너무 약간 좀 올드한 느낌. 네. 솔직히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상 최고가도 뉴스가 안 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간다는 게 여기에 키웁니다. 지금 이제 올라오네요. VIG입니다. VIG는 사실 저희 미국 주식의 답이다. 책도 있고요. 미국 주식 뭐 다른 책에도 누태 썼던 거가 VIG입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웬만하면 제가 있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저 이거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꾸준하게 10년 이상 애플은 안 들어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가는 거 가장 큰 차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노블이랑.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한번 꾸준히 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사야 된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부터 사시면 돼요. 오늘? 예.
오늘부터 한 주. 오늘부터 한 주. 네. 목요일은 못 사지 않습니까? 목요일날은 그러니까 미국 퀴즈 목요일날은 사고 싶어서 나더라도 죽었다 깨도 살 일이 없죠. 네. 네. 장이 안 열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로 월화수 정도에 네. 모든 것이 끝나고 언제 산다? VLG 같은 거. 왜냐 오늘 한 주부터 사는 분만 하면 제가 봤을 때 인생이 바뀌기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인생이 바뀔 수 있을 만한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데 처음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네. 공부하는 습관. 네. 딱 부야 딱 빅이네요. 빅. 네. 어, 큰 통. 빅빛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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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이 태풍 아니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배당 관련해서 네. 뭐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제 배당뿐만 아니라 실적 증가, 주가 증가도 기다릴 수 있는 종목들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ETF 빅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요일 이 시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에는 저희가 좀 체크해 볼 부분들이 네, 많아서 많았습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실 것 같아요. 아, 저는 네. 잘 못 자는 게 그런 이유보다는 네. 엔비디아 때문에 아. 엔비디아 매일 봅니다. 시세 막 떨어질 건데 같이 본다고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건 여러분들 때문에 매일 보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 보지 마세요 대신. 네. 여러분 푹 주무시고 우리 정 선생님 다 봐주신다고 하니까 예, 네. 밤 또 새벽으로 봐주시니까 또 마음 놓고 미국 네. 주식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분 뒤에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도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